반갑습니다. 송지구입니다. 여러분, 장발장 나오는 소설 아시죠? 그 레미제라블을 쓴 사람이 빅토르 위고란 작가인데 그 양반이 원래부터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노는 걸 좋아해서 글을 못 썼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사람이 하루는 작심을 하고 자기 하인을 서재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 속옷까지 벗어서 하인한테 딱 주고 너는 절대로 밤이 오기 전까지는 이 옷을 나한테 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글을 써서 그 대작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작가 중에 이회수 씨 아시죠? 네. 이 양반도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작가들이 노는 걸 좋아한 것 같아, 하여튼. 네. 너무 하다 보니까, 근데 작가는 글을 써야 거기서 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글을 안 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작심을 했냐면, 철물점에 가서 그 새로 만들어진 그 쇠창살, 감옥, 그걸 사다가 집 방 안에 감옥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근 다음에 그 키를 와이프한테 딱 주고 그랬대요. 내가 이 원고를 탈고할 때까지는 절대로 문을 열지 마라. 그 양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감옥 안에서 글을 썼던 거죠.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공한 분들은 불멸의 의지,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공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공해서 뭔가를 이룬 사람들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유혹이 생길 때도 불굴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절실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강의를 들려주실 분도 이 절실함으로 인생을 성공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원래 그 시골에서 태어났답니다.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아나운서가 너무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춘천 MBC 사장님한테 편지를 썼대요. 저는 아나운서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나운서가 됐어요. 춘천 MBC 아나운서가 된 거야. 근데 그 지방방송 아나운서잖아요. 이분도 그 생각을 했대. 아, 나는 전국방송의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SBS 아나운서가 또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그 야구캐스터가 되고 싶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답니다, 거기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성이 야구 캐스터를 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막 그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서 또 야구 캐스터가 됐어요. 국내 최초의 여성 캐스터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셔서 어떻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려 30년 동안 아나운서를 하고 계신 윤영미 아나운서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려 30년 동안 아나운서 생활을 한 윤영미 아나운서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께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눈초리가 막 느껴져요. 매일매일 TV에 나오고, 그럼 돈도 많이 벌 것이고, 아나운서들은 부자 남자한테 대부분 시집을 가고, 거기다가 또 제가 50이 넘었는데 이런 몸매에 이런 동안, 물론 의학의 힘을 많이 빌리긴 했습니다만, 저 여자는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쭉 들으시면 나중에, 너 참 애썼다.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내 자신이 행복해야 그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쭉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쉰이 넘으면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과연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를 저를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답이 나오냐면 대충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답을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그 길을 피해서 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훨씬 더 행복에 가까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뭐 우리가 사는 그 어떤 인생의 목적은 행복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저는 강원도 홍천이라는 가장 그 전기가 우리나라에서 늦게 들어온 그런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홍천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쭉 볼 때 인생의 고비고비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굴곡이 막 이렇게 물꼬가 바뀌잖아요. 네. 제 인생의 첫 번째 어떤 그런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학교 방송반 책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어 시간에 좀 남들보다는 국어책을 정확하게 잘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이제 딱 부르시더니 마이크를 쥐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 마이크를 잡고 이 기계음을 어떤 통한 내 음성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그 행위를 제가 이제 체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뭐 춤도 춰보고 학교에서 피아노도 배우고 글짓기도 하고 뭐 이런 다재다능한 아이였는데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내 음성이 나가는 그 행위만큼 그 짜릿함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꿈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나운서를 향해서 정말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제가 살게 됩니다. 근데 아나운서 그것이 저의 어떤 인생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저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그 꿈이 컸고 그것을 이루기만 하면 내가 아나운서만 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만 갖고 계속 매진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꿈을 이뤘지만은 그 과정이 굉장히 그 힘겨웠고 그 과정이 제 인생에 어떤 생략되고 싶은 말하자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주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의 꿈을 갖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이제 학교 방송 아나운서로 활약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중간중간에 있냐 하면 워낙에 제 꿈이 이제 목표가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방송, 아나운서 이런 얘기만 들으면 그냥 뭐 물불 안 가리고 저는 달려가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때도 KBS의 사회교육 방송이라고 있어요. 대북 방송하는 곳인데 거기도 제가 어떻게 막 그 오디션에 합격해서 대북 방송하는 곳에 쫓아갔었고요. 또 대학 때 뭐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라든가 저녁 녹시 양희은 씨 뭐 이런 프로그램에 막 엽서 보내서 거기 또 출연해서 어머 저 아나운서 너무너무 되고 싶어요. 아나운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막 이러면 또 그분들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래 너 아나운서 되면 복도에서 나 만나면 인사해라 뭐 이러면서 예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네. 얼마나 제가 방송에 미쳤냐면 저희 집이 태능 쪽에 있었어요. 근데 학교는 그때 제가 창덕여고라는 곳을 나왔는데 안국동 쪽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이제 등교길이었는데 늘 청량역에서 지하철을 타다 보니까 어떤 궁금증이 일어나냐면 아 왜 남자 영무원만 방송을 할까? 여성의 음성으로 방송하면 훨씬 더 이게 부드럽고 좋을 텐데 이런 의문점이 생긴 거였어요. 지금은 어떤 여성의 음성으로 디지털화가 돼서 방송이 나가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게 1979년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역장님을 찾아갔어요. 청량리 역장님을. 그래서 역장님 저 창덕여고 3학년 윤영미라고 하는데요. 저 학교 방송 아나운서예요. 근데 왜 여기는 남성만 방송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역장님 하시는 말씀이 지하철역은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자가 방송하면 재수가 없다는 속설이 있다. 그래서 여자를 안 시킨다. 예. 네. 그 제가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죠. 역장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 하세요? 제가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꽉꽉꽉 웃으면서, 어머, 그래, 뭐 돈도 안 주는데 뭐 얘가 좀 하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겨울방 내내 제가 한 40일 정도를 청량역에서, 예, 지하철역 봉사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다음은 인천행결차가 도착하겠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되지 않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역 여자 아나운서입니다. 그 역장님 마음 저 기억 못하실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내내 아나운서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필기시험 공부하고 그냥 목에 피가 터지도록 저는 국어책을 읽고 신문을 읽었었어요. 그때는 뭐 학원도 없었고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읽기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 4학년이 되면서 아나운서 시험을 딱 보게 됐죠. KBS 서울, 뭐 KBS 부산, 대구, 또 MBC 본사, 지방 MBC, 또 기독교 방송까지 정말 모든 아나운서 시험 보는 곳은 다 원서를 넣고 제가 시험을 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안 될 거란 생각을 거의 못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살 때부터 학교 방송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방송은 이게 저의 생활이었던 거예요. 뭐 아나운서가 근사해서 뭐 이래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1년 내내 떨어지고 그야말로 취업 백수 생활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1년이라는 세월이었지 그 당시는 과연 언제까지 내가 백수 생활을 할 것인가 너무나 막막한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됐어요. 아 이러다가는 아나운서 시험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면 신입사원으로 시험 볼 수가 없습니다.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난 아나운서에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 그러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방송국을 가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제가 성신여자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1학년 생활을 강원도 춘천에서 했습니다. 춘천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인 거예요. 막 그걸 딱 반한 거예요. 춘천에. 네. 가서 많이 연애해보셨지 옛날에 기타 타고 네. 달걀 까먹으면서 네. 막 기타 치고 옛날에 MT로 춘천 쪽으로 많이 갔었잖아.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때 나는 춘천 MBC에서 아나운서를 하면서 혼자 살아야지. 라는 꿈을 이제 결정을 그때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 다 떨어졌으니까 정말 내가 가고 싶은 춘천 MBC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버스를 타고 춘천 MBC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서 1층 로비에서 전화를 일단 걸었어요. 그냥 뭐 아무나 받아라. 아나운서 선배. 뭐 누가 받든지 상관없다. 그러니까 웬 정말 젊고 예쁜 여자 아나운서가 키도 크고 굉장히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런 아나운서가 2층에서 계단을 타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그 모습이 지금도 각인이 돼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 저의 모습이겠어요. 그쵸? 네.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방송하는 사람인데 2층에서 쫙 정말 이렇게 쫙 여신의 미모로 네. 그 제가 비굴 모드로 저 춘천 MBC 아나운서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될 수 있을까요 선배님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완전히 차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뭐 건방지다고나 할까요? 어머 논술 영어 국어 뭐 공부하시면 되죠?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 도움은 못 받았지만 어쨌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가 눈으로 직접 이렇게 점찍고 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하기 시작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함 때문에 또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사장님께 제가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9장의 긴 편지를 제가 쭉 썼어요. 뭐 포트폴리오 이력서 이런 거였겠죠. 내가 어떻게 준비해 왔으며 춘천 MBC에 들어간다면 어떤 방송을 할 것이다.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편지를 쭉 써서 이제 등기를 붙였습니다. 성함도 모르니까 그냥 사장님께 네. 그리고는 사흘 동안 집전화 앞에서 오매불망 기다리게 됐죠. 근데 편지를 보내면서는 이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뭐 누가 그거 바쁜데 그거 뭐 읽어보겠어요? 네? 그러나 정말 간절함에서 기적이 나온다는 걸 제가 체험을 한 거 아닙니까? 사흘 만에 사장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두 달 후에 아나운서 시험이 있습니다. 와 이런 행운이. 그런데 춘천에 거주하는 사람만 뽑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윤영미 씨만 사장의 백으로 시험 볼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 편지를 쓴 용기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시험에 통과하고 그토록 원하던 제가 춘천 MBC 아나운서로 입성을 하게 된 거였죠. 그 5년 동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춘천에서. 그 행복한 이제 5년의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뉴스를 하는데 지방에서는 끊고 해요. 뭐 청와대에서 오늘 무슨 대통령은 뭐 기자회견을 하고다 딱 끊고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나도 청와대 뉴스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오바마 대통령이 뭐 청와대를 방문하고 이런 뉴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36세 혼자 되셔서 정말 딸이 아나운서가 되기를 그토록 바라시고 뒷바라지를 해주셨는데 아나운서가 돼서 그렇게 기뻐했거든요. 동네방네 우리 딸이 아나운서가 됐다고 막 서울에서 방송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좀 볼 수 있도록 저도 그 중앙에 가서 정말 방송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서울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제가 고민한 끝에 어떤 행운이 제게 또 다가오냐 하면 정말 그 열망과 간절함이 있어야 또 한 번에 이제 기적이 다가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서울로 가야 되는데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신입사원으로 시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MBC나 KBS는 바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는 이미 30살 뭐 가까이 됐지 갈 방법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기도를 한 거였어요. 열망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SBS라는 지상파 방송국이 제 덕분에 생기게 된 거예요. SBS 회장님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SBS라는 그 민영방송이 지상파가 떡하니 생기게 된 거였습니다. 1991년도에 제가 왜 지원을 안 하겠어요. 당연히 제가 이력서를 넣게 됐죠. 근데 저를 왜 뽑았는지 지금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름도 없는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은 지방방송사의 평범한 나이 먹은 뭐 평범한 외모를 가진 그런 아나운서에 불과했는데 제가 SBS에 또 경력사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 3월 21일 날 SBS가 개국하는 그 문을 여는 창사 기념방송을 제가 하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생에 한 번도 하기 어려운 그런 방송을 제가 한 거였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여의도동 31번지 SBS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103.5MHz SBS 방송을 시작합니다. 짠짜라짠! 네. 장관, 뭐 회장님 다 와서 버튼 누르고 뭐 테이프 커팅하고 그런 제가 이제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됐죠. 야, 춘천 MBC 아나운서에서 또 SBS 아나운서가 됐으니 더 이상 무엇을 바래라 내 인생에. 예,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인생에 여러분께 녹록지가 않아요. 그리고 욕심이라는 게 그게 끝이 없고 또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SBS 아나운서가 됐는데 저는 완전한 비주류 아나운서였습니다. 키가 1m60도 안 되고 요즘 재보니까 더 줄었더라고요. 156.8이더라고. 예. 키도 작고 몸매도 평범하고 강원도 시골 출신에 뭐 학벌도 뭐 그냥 인류대학 아니고 얼굴도 뭐 그냥 뒤돌아볼 정도의 미모는 아니에요. 그죠? 이 나이에 뭐 괜찮은 특급 미모이긴 하지만 방송을 뭐 기가 막히게 잘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SBS에 모여든 MBC, KBS에서 온 아나운서들은 정말 아주 뛰어난 그런 아나운서들이 쫙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술자리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뭐 15 방송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디 어디 제공 15,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텔레비전 방송 시작하는 방송 있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1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모닝와이드를 보내드리겠고 7시에는 SBS 뉴스를 시청하시겠습니다. 뭐 이런 방송. 아, 목소리 좋죠? 네. 네. 아나운서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방송을 하더라도 저는 이게 너무 어렵게 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죽어라 그냥 지독하게. 그랬더니 조금씩 계단식으로 제 영역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였어요. 어떤 교양 프로의 리포터라든가 뭐 시청 앞에 나가서 뭐 리포팅하는 거, 또 명절 때 고속도로 휴게소 나가서 뭐 시속 2km로 지금 서행하고 있고요. 뭐 이런 방송들 그런 거 하다가 뭐 남쪽 지방에 가서 뭐 맛있는 음식 취재하는 거, 막 산 넘고 물 건너서 막 이런 방송 있잖아요. 리포터들이 하는 방송. 사실 그게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방송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송을 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아,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SBS라는 민영방송에서 잘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위기감이 제가 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과연 윤영미란 이름을 어떤 임팩트 있게 남길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더 오랫동안 방송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스포츠 중계였었어요. 왜냐면 스포츠 중계는 그다지 얼굴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뭐 이렇게 중계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바로 프로야구였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가 스포츠문을 다 가져다. 그때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게 1993년도, 21년 전의 일이네요, 벌써. 스포츠문을 다 보는데 이게 뭐 삼진이 뭔지, 포블이 뭔지, 안타가 뭔지, 선동열, 뭐 최동원 선수, 이승엽,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단어장을 만들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투수가 뭔지 포수가 뭔지도 몰랐어요. 너무 한심하죠. 너무나 스포츠에 무례한, 거기다가 야구에 무례한이었던 거였습니다. 그 단어장을 만들어서 투수는 공 던지는 사람, 포수는 공 받는 사람. 그 1년 동안 진짜 아까 뭐 이회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서 글을 쓴 것처럼 저는 진짜 보이지 않는 감옥에, 제가 야구라는 감옥에 들어간 거였어요. 단 하루도 야구장에 빠지지 말자. 단 하루도 야구 관련 책과 영상을 빼놓지 말고 보자. 이 결심을 제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에서 막 야구를 들여다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왜 치고 다시 돌아오지? 이걸 몰랐었던 거예요. 그냥 매일 야구장 들여다보니까 야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가서 누가 딱 선수가 나오면 아, 저 선수 누구?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구 캐스터들이 저한테 나중에 물어봐요. 인영무 씨, 저 선수 누구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정도가 될 정도였으니까 정말 그토록 제가 다이어트를 해도 안 빠지는 살이 그때 9kg가 빠졌어요. 쌍꺼풀, 없던 쌍꺼풀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막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얼굴이 벌개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한의원에 갔더니 화병이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야구에. 그러니까 그때 제 심정은 야구 캐스터만 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아였어요. 그토록 제가 그것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1년 동안 제 고시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저 지금 서울대 법대 아마 나와서 제 삼관왕이 됐을지도 몰라요. 저도 누구처럼.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마침 이계진 아나운서가 저희 이제 팀장님이셨는데 제가 야구 공부를 말 안 하고 혼자 하던 거를 그분이 알게 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시더군요. 그래서 시범 경기에 가서 야구 중계를 녹음을 해와라. 그래서 제가 오리털 파카를 입고 녹음기 막하는 거 들고 마이크 큰 거 들고 대전구장에 내려갔어요. 3월 초에. 그래서 내야에 딱 보니까 야구에 좀 미친 남자들이 있어. 그 의외아에 혼자 탁 앉아서 녹음을 시작했죠. 탁 눌러서. 네, 지금 타석에는 한화의 강석천 선수 나와 있습니다. 3월 7푼 오리. 자, 저거는 머리입니다. 온발. 2구. 2구는 바깥쪽 스트라이크. 원앤 원. 자, 선수입니다. 3구간에 안타냐. 홈런이야. 홈런. 막 이걸 하고. 근데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근데 경기가 꼬이잖아요. 이게 야구라는 게 갑자기 막 터지잖아. 막 복잡한 상황이. 그러니까 이 뭔 상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미 못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정부 선수 쳤어. 공이 안, 공이 날아가. 또 끊고. 계속 하다 말고. 혼자서 막 이거 어떡하냐. 이런 정신 차리고 또 하고. 진짜 누더기 같은 그 야구 중계 녹음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서울역까지 기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이어폰으로 제 이제 중계를 생전 처음으로 진짜 한번 해본 거 아니에요. 이야, 너무 한심해서 제가 9살 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가장 큰 통곡을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야, 1년 동안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열심히 야구 공부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계진 팀장님을 보여드리며, 과연 이게 도대체 이런 결론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울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다음날 그 녹음 테이프를 들려드리고 이계진 팀장님이 온 회사의 간부를 모아서 또 오디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해봐라. 소리 탁 죽이고. 째지는 목소리로 또 했죠. 좋습니다! 안타! 엄마냐! 결론은 이제 이게 좀 희귀성이 있으니까 한번 데뷔를 시켜보자. 이런 결론하에 1994년도 4월 7일 날 광주에 가서 해태와 한화의 첫 경기를 제가 중계를 했습니다. 네. 4, 5, 6 이닝을 첫 중계를 했는데 참 인생이 드라마틱한 게요. 제가 앉자마자 한화의 강석천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그러니까 저의 일성이 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네 인생은 홈런이다. 너 1년 동안 수고했다.
그런 나 자신의 위로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막 짜릿하더라고요. 그러면서 6년 동안 제가 야구캐스터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대 초반이 됐는데 또 제가 도전한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전 도전이 병인가 봐요. 네, 직업병이에요. 골프캐스터에도 도전을 했답니다. 그때도 여자 골프캐스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골프캐스터에 도전했는데 이번에는 그 여자 후배들하고 오디션을 했습니다. 오디션했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았는데 결론은 아주 젊고 예쁘고 능력 있는 제 후배 여자 아나운서가 되고 저는 떨어졌어요. 그때 또 직장생활 한 지 두 번째로 또 차에서 두 시간을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골프를 얼굴로 하냐? 골프를 나이로 하냐? 뭐 이런 억울한 마음에 그런 또 낙방에 또 저한테는 체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다가오냐면 2000년대 초반에 SBS가 아나운서들도 이제 연예인이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이제 소위 말해서 아나테이너라고나 할까요? 이제 연예인들이 아나운서 영역을 많이 침범을 하니까 우리도 한번 연예인처럼 예능 프로그램을 해보자. 그래서 잘 나가는 연예인들 그룹과 또 이제 아나운서 그룹과 이렇게 패러디해서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왜 안 하겠어요? 당연히. 저도 할게요. 그래서 이제 PD가 뭐 하겠냐? 생각해보니까 좀 센 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발라드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신신의 세상은 요지경이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 신신의 씨 집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상도동에 집이 있어요. 집을 찾아갔더니 2층 단독주택인데 어찌나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고 잘 가르쳐주는지 2층 거실에서 둘이 일주일 동안 합숙훈련을 했어요.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야. 잘난 사람. 다 그분이 가르쳐줬어요. 옷도 다 빌려주고.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 화면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어때요? 비슷한가요? 네. 대상 금 10돈. 그래서 이때 막 엽기 아나운서 그래서요. 이때부터 어떤 예능 아나운서로 제가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초가 된 그런 방송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이 됐는데 이 프로가 이 이제 신신의 춤춘 게 어마어마한 시청률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예.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어떻게 저런 아나운서가 세상에 다 있나 봐. 그 이제 이번에 설 특집을 또 하자는 거야. 이번에는 오디션을 안 하고 PD가 직접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또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그래서 신신의로 내가 이제 완전히 히트를 했는데 더 센 걸 해야 되잖아. 또 뭐가 있을까 고민했더니 이 박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찾아가기 전문이잖아요. 또 이 박사 댁을 찾아갔네. 이번엔 저기 수유리의 집이 있었어요. 또 이 박사 찾아가서 백댄서까지 이번엔 동원해서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고 이번엔 실제 이 박사가 녹화 때 등장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또 이 박사 흉내로 또 돌풍을 제가 일으켰습니다. 그 동영상도 준비했거든요. 보시죠.
그래서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아나운서의 꿈을 이뤘고 그리고 또 방송사에서도 좀 더 내가 좀 임팩트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 위해서 그냥 뭐 뭐래도 열심히 하면서 또 야구 중계를 했고 또 예능 아나운서로서 이렇게 히트도 치게 되고 이제 그러나 저는 늘 이렇게 목적보다는 목표에 제가 이렇게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과연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가치관이 없었고 늘 그냥 눈앞에 목표를 향해서 막 저는 100m 달리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행복은 저한테 파랑새라고나 할까? 예. 내 안에 지금 있는 파랑새를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늘 저쪽 어느 산속에서 오는 그 파랑새 그것만을 쫓아온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좀 남들보다 늦게 한 셈이었습니다. 35 정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집이 가락동이었어요. 회사는 여의도였고 그러니까 출근하려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에 살면 얼마나 출근하기도 좋고 생활이 편리할까. 그래서 막 엄마를 쫄라서 제가 여의도 아파트에 방 하나 월세방을 얻어서 여의도에서 이제 출퇴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집 문간방에서 세를 들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목욕탕 쓰기도 불편하고. 근데 이제 쭉 이제 그 마포대교를 건너 다니다 보니까 마포대교 북단 쪽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마포대교 야경이 쫙 펼쳐지고 혼자 오피스텔에 이렇게 살면 얼마나 그 우아한 싱글로서 멋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도방에 가서 이제 어느 오피스텔 한강 잘 보이는 그 오피스텔 들어가고 싶으니까 거기 자리나 나 좀 들여보내 주세요 하고 제가 한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오피스텔에 비싼 월세를 주면서 들어갔어요. 처음에 들어가니까 정말 그 한강에 막 자동차 불빛이 비추고 아침에 쫙 햇살이 비치는데 한강이 막 쫙 펼쳐져 있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와, 내 인생이 이제 성공했구나. 친구들 불러서 그 야경이 보이는 창가에 이렇게 의자를 탁 놓고 거기서 커피도 마시면서 어머 나 이렇게 우아하게 살아 이렇게 자랑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이요 난방이 잘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 오리털 파카 입고 오리털 입을 이렇게 하고 코가 시려워서 못 잘 정도로. 네. 그리고 오피스텔이라 밥을 못 해 먹어요. 그러니까 커피보트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밥도 못 해 먹고 뭐 너무너무 춥고 또 거기 이상한 그 뭐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밤새도록 드럼 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너무 이게 생활환경이 복잡한 거야. 근데 그런 찰나에 또 홍대 쪽에 그때 처음으로 원룸 아파트라는 게 우리나라에 막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이렇게 원룸 아파트를 지어놓고 다 빌트인 돼 있는 거야. 냉장고, 뭐 장롱, 뭐 이런 것들이 왜 다 이렇게 빌트인 돼 있고 정말 여자 혼자 살기는 딱인. 그때 돈으로도 전세가 한 4, 5천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나 시집갈 돈 미리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거금을 제가 엄마한테 타내서 거기 전세로 들어간 거였어요. 이번에는 진짜 이번엔 이게 바로 나의 공간이야. 야, 모든 게 다 갖춰 있고 막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가스레인지도 막 있고 그래서 커튼 예쁜 거 달고 뭐 침대 커버도 하고 옷장에만 쫙 옷도 이렇게 다려서 놓고 그러니까 막 CF 속에 막 그 아파트 선전한 여자 있잖아. 내가 막 그런 여자가 된 것 같은.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을 제가 집 꾸미느라가 막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 불러서 막 삼겹살 고먹고 막 파티하고 여기 우리 집이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한 달을 지나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그렇게 행복감을 주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이제 조근이라는 걸 했어요. 아침에 뉴스를 하고 좀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구 중계하고 이렇게 집에 딱 들어오면 한 오후 3, 4시쯤 되거든요. 그럼 그 어두운 집 방문을 탁 열고 이렇게 혼자 들어가면 게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무도 만날 사람도 없고 서른 초중반이었으니까 다 친구들 이미 결혼해서 뭐 애 낳고 그러느라고 만날 사람도 없고 맨날 남자 후배들 불러갖고 뭐 소주 마시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네. 그리고 어쩌다 저녁 때 이렇게 쇼핑하다가 이렇게 강변도로에 쫙 운전하고 이렇게 오다 보면 강변에 아파트를 쫙 있잖아요. 그럼 저녁에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뭐 아빠들이 러닝셔츠 바람에 막 이렇게 청소기 돌리고 애들이 왔다 갔다 갖고 엄마들이 막 밥하고 이런 모습 이렇게 보면 나는 저런 가정이 없지. 나는 아무도 없는 원룸 아파트에 혼자 열쇠 따고 들어가서 저 무덤 같은 방 안에서 혼자 누워서
아무도 깨워주는 사람도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밥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술을 사갖고 들어가서 한 병을 다 먹고 막 거의 이성을 잃고 잠을 자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나운서라는 것도 야구 중계의 성공이란 것도 그 아무것도 나한테 행복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월이 굉장히 오래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35세 제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결혼만 하면 내 인생 이제 더 이상 이제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서. 야, 뭐 이제 결혼하면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이제 오손도손 살면 내가 뭐 이제는 인생 진짜 성공한 거야. 결혼.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저는 결혼만 하면 진짜 그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침 또 결혼한 남자가 크리스찬 그 출판사에 다니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월급은 커녕 그냥 거의 봉사활동의 수준? 뭐. 예. 그러나 남편의 어떤 인간성에 제가 반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35, 6 됐잖아요. 이제 또 아이를 낳아야 되겠더라고. 이게 노산인데 아이를 과연 낳을 수 있을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결혼 늦게 해서 내가 아이 안 생기나 보다. 또 아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돼, 아이를 낳아야 돼. 톡, 아이 낳았는데 또 몰두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를 낳았어요. 떡하니 아들을. 자연분만으로 36세. 그 아들을 하나 탁 낳고 나니까 하나 갖고 안 되는 거야. 이번에 또 하나 낳아야 되는데. 둘째 낳아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둘째를 또 떡하니 또 아들을 또 낳네. 예, 애도 잘 나요. 자연분만으로. 거의 뭐, 찍소리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예, 그래서 애들을 둘 딱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집을 사야 되겠더라고요. 집을 사야 되는데. 이게 남편은 뭐 거의 벌어오는 돈도 없고, 내가 이거 얼마 안 되는 아나운서 월급 갖고 이거 집을 사야 되는데, 언제 집을 사나? 그래갖고 뭐. 그래서 저는, 아들 둘을 키우면서 백화점 가서 뭘 사줘본 적이 없어요. 아파트에서 남들 버리는 옷, 그거 제가 주워 갖고 빨아서 입히고 장난감 책 이거 다 누가 버리는 거 주워다가 예, 그거 가져다 쓰고 뭐 아는 사람한테 그 얻어다가 예, 그런 거 다 이렇게 물려받아서 뭐 친척들 다른 아나운서들 뭐 친구들 거 물려받아서 애들 거 키우고 진짜 알뜰하게 살았어요. 저는 핸드폰도 굉장히 늦게 샀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진 않았기 때문에 늘 회사 갔다가 집에 가서 아이 보고 이런 생활이 지속되니까 핸드폰이 필요도 없었고 그냥 악착같이 이렇게 살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제가 김포에다가 하나 마련을 하게 됐어요. 그때 10년 전인데 2억 3천 주고 샀거든요. 지금도 2억 3천이야. 1억 5천 빚내 샀거든요. 아직도 빚이 한 1억 있어요. 대출금 갚느라고 아직도. 예.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 행복이라는 게 파랑새였고 저한테 행복을 유보했던 것이 제가 행복하지 못했던 정말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나운서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춘천 MBC 아나운서가 됐잖아요. 서울로 가야 행복할 것 같았어요. SBS로 옮겼잖아요. 또 행복하지 않았어요. 또 야구라는 것만 하면 죽어도 좋아했어요. 야구를 했잖아요. 그거 갖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또 골프에 도전했어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예능 아나운서로 뭐 이박사 힘내내고 신신의 힘내내고 예능 아나운서로 이렇게 예, 자리매김했지만 결코 저는 예, 그거 갖고 제가 그 성에 차거나 내 인생에 어떤 아 행복하구나라는 충만감을 느끼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김포에 집을 사서 이제는 정말 내 집이 생겼다. 애들 마음껏 우리 집에서 축구하고 뭐 집에서 마음껏 애들아 놀아라. 뭐 막 낙서해도 괜찮아. 뭐 그런 게 서럽잖아요. 남의 집 살면. 그리고 뭐 소파에 하고 뭐 커튼도 뭐 확 새로 맞추고 마이 스위트 뭐 룸 마이 스위트 홈 막 이렇게 제가 자랑하고 김포 안 멀어. 굉장히 가까워. 목동에서 20분이야. 새벽에 20분이지 막 그만 시간이잖아. 공기도 되게 좋아. 논두렁 밭두렁 길을 막 가면서 차 맨날 세차해야 되고. 그럼에도 이제 내 집이라는 게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근데 후배 아나운서가 부잣집에 결혼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톡 사서 시작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왜 그렇게 김포 우리 집 멀어? 먼지는 왜 이렇게 많이 치는 거야 차에. 집에 들어가면 마이 스위트 홈이 이놈의 집구석이 되더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내 행복이 남해에서 탁 추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남편 비록 뭐 큰 돈은 못 벌지만 굉장히 가정적이고 사랑이 많고 일관성이 있고 긍정적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막 후배들이 아 뭐 선배님 돈이 뭐 중요해 선배님 제일 시집 잘 갔어요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럴 땐 아 그래 맞아 이러다가 갑자기 뭐 다른 그 후배 남편이 뭐 사짜 들어가는 이런 명함을 참 뭐 나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남편이 아유 내가 괜히 저 인간하고 결혼하면 아유 내 팔자야 아유 머리털 다 빠지고 저기 뭐야 저 인간 아유 집에 들어가면 이게 집구석이 되는 거야. 그 남편이 이제 그 크리스천 출판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한 2, 3년 정도 전업주부를 했어요. 사업하다가 이제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말이 전업주부지 집에 들어가면 개판 5분전인 거예요. 막 문고리에다가 옷 다 걸어놓고 빨래 막 쭈그러져갖고 다 줄여놓고 색깔 뭐 막 엉망진창 만들어놓고 그릇 깨고 막 집안 애들하고 뭐 집안에서 막 야구하고 축구하느라고 뭐 전등 다 깨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는 윤영미 아나운서 막 부러움의 대상이야. 아나운서 집에 들어가면 나는 완전 그때부터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켜쥐었던 그 행복이 행복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그 행복이 갑자기 막 불행으로 추락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남과 비교해서는 그 행복이 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방에 제가 한번 그 방송 갔다가 그 집 뒤뜰에 너무너무 하얀색 예쁜 안개꽃 같은 꽃이 막 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어머나 저 꽃 좀 꺾어가도 돼요? 막 이렇게 아부를 해갖고 꽃을 이만큼 제가 꺾어왔어요. 근데 저희 집 김포였다 그랬잖아요. 막 집에 오다 보니까 우리 집 논두렁 앞에 그렇게 그 꽃이 많아. 개망초더라고 그 꽃. 개망초라는 꽃 하얀색 꽃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뒤통수를 어져먹은 것 같았어요. 내 집 앞에 있는 개망초 꽃은 내가 보지 못하고 남의 집 앞에 있는 그 꽃이 부러워서 이만큼 꺾고 왔더니 내 집 앞에 한가득이었던 거예요. 내 좋은 남편과 내 사랑하는 두 아이 거기에 대한 감사함은 없었고 내가 그냥 나한테 없는 것만 보면서 나는 그저 불행하게 살았구나. 뭐만 되면 하면서 정말 행복을 유보해가면서 행복은 파랑새같이 정말 내가 그냥 그것만 쫓다가 지금까지 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가 되면 세상 모든 게 다 무서워지는 것 같아. 내 아이가 자랄 세상이 너무 요즘 험악하잖아요. 네. 그 엄마가 막 되고 싶다고 엄마가 되면 갑자기 세상이 무서워져요. 막 사랑하고 싶다가 막 사랑하면 갑자기 이 사랑이 떠날까 봐 또 갑자기 막 전전긍긍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통장에 돈이 들어오길 막 바래.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이 사라질까 봐 또 걱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금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갖고 있으면서 이게 없어질 것만 걱정하느라고 이 행복을 우리가 내 걸로 취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올림픽대로 운전하면서 강변도를 쳐다보잖아요. 강변도가 뻥 뚫리면 왜 이렇게 배가 아파? 아, 내가 괜히 올림픽대로 선택했구나. 그냥 내가 가던 올림픽대로 가면 되는데 강변도로가 막히면 아, 잘 왔어. 갑자기 내가 행복해지고 강변도가 뻥 뚫려서 내가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선택이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에 의해서 이게 막 좌지우지 되는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제는 제가 바꿨어요. 행복은 지금 여기에. 그리고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장 중요한 게 감사더라고요. 저는 감사가 참 빠졌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더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늘 남의 인생 보고 나한테 없는 것들. 그래서 이제는요, 정말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이 지발로 우리 집에 걸어 들어와서 내가 끓인 김치찌개 숟가락 같이 넣고 퍼먹으면서 낄낄대고 TV 보다가 씻고 자기 방에서 누워 잘 때. 이게 바로 행복이고, 이게 기적이고, 이게 축복이구나. 정말 이렇게 어떤 데 막 벅차올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가 예전에는 권태로웠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가 참 감사해요.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겨준 단 하나의 선물. 그렇죠? 정말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가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은 얼마나 4월 16일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행복이라는 공이
100개가 우리 인생에 놓여져 있다면 내가 그것을 막 감사함으로 돌려놓잖아요. 네. 그럼 불행이 줄어들더라고요. 네. 감사함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새 불행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네. 네. 제가 50이 넘어서 알게 된 인생의 이 비밀, 이 진리. 행복은 지금 여기에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있다. 그리고 네. 감사하자. 예, 이것을 여러분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오늘 윤영미 아나운서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생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네. 주어져서 사는 게 아니고. 이분이 우리가 볼 때 성공한 인생을 쭉 사셨잖아요. 네. 그걸 제가 정리를 강의를 들으면서 해보니까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동기를 가져라. 동기를 가져라. 그러니까 초3때부터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네. 두 번째는 또 따라해보세요. 절실하게 원해라. 절실하게 원해라. 아마 자나 깨나 그 생각만 하는 거죠. 네. 아나운서에 합격되지 않았는데 마치 본인이 아나운서였던 것처럼 행동을 하고 절실하게. 세 번째 핵심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찾아가라. 찾아가라.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뭔가 원하면 생각만 하잖아요. 네. 찾아가질 않죠. 그런데 네. 이분은 매번 찾아가. 네. 아나운서 사장, MBC 사장한테 편지도 쓰고 네. 찾아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보면 아 맞다.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이게 뭐냐?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현재 아무리 부자이더라도 내 옆집에 부자가 새로 왔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잖아요. 네. 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난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한다. 네. 비교하지 말고 나의 현재 있는 상태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낀다면 우리도 윤영미 아나운서님이 살았던 그런 인생처럼 우리도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